전화만이 연락이 왔어. 전화만이 연락이 왔다고. 망해가는 영화사 엄지필름의 피디 노회정. 오늘 인기작가 천억만을 섭외하지 않으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미친 이 작가는 다름 아닌 오랜만이다 노회정. 14년 전 뻥차버린 애종의 액수였죠. 이제는 180도 바뀐 갑과 을의 관계. 그러니까 내 작품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 울고불고 할 때는 언제고 자식이 건방을 떨고 있었는데요. 왜? 에? 왜 나여야만 하냐고. 14년 전 애정에게 까이고 그냥 딱 죽을 것만 같았던 오대호. 나 그 소설로 꼭 등단할 거야 형. 그리고 말해줘, 나 그걸로 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걔가 나 찾아오게 만들 거야, 반드시. 복수의 칼을 갈며 글을 써재기다 14년 만에 세계적인 작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작가가 글만 잘 쓰면 됐지, 아니 무슨 하는 게 그렇게 많냐고요. 자기작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한테 서비스한다 생각하고. 어? 그의 다짐대로 진짜로 애정은 그를 찾아왔고 그날의 구역을 갚아줄 기회가 온 것이었죠. 설명해봐. 네? 왜 나를 택해야만 하는지 30초면 되겠지. 시작. 회사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진퇴양난 상황인 애정. 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천억만 작가님. 네, 15초 지나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를 사로잡는 작가님의 필력. 25초. 그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본 저희 움직필름은 스탑. 하지만 아니 이건 건방을 넘어 너무 재수 없어졌는데요. 애정아, 니네 회사 망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왜 나왔을까 묻고 싶어서. 14년 만에 날 다시 만난 네 기분. 연극 영화과 선후배 사이였던 애정과 대호. 웃지 마라 오대호. 무슨 1cm만 더 움직였다면 아주 신발이 네 얼굴로 날아가는 수가 있어. 그녀는 대호를 개차반 취급하기 일쑤였죠. 나도 이런 더러운 방법까지 쓰고 싶진 않았어. 선배 네가 진이 형이랑 뽀뽀하려고 그랬잖아. 하지만 대호는 진심으로 애정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연영과 25기 오대호, 너 선배한테 말이 짧다. 선배는 무슨. 아니 선배랑 나랑 84년 GT 동갑 아니야? 동갑 내기 후배 특별 대우주 해줬더니 이게 어디서 하각상이야? 그래? 그럼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하각상이 뭔지. 세월을 타고 대우는 상전이 되어 있었고 신나게 개건방 떨고 있는 상황. 아니 뭐 급이 맞아야 같이 일하는 거 아니야? 결국 거절을 해버리고 말죠. 나인캐피탈 김이사입니다. 중간 보고 부탁드립니다. 사실 애정에겐 피치 못할 속사정이 있었는데요. 14년 전 한의를 가져 돌연히 싱글맘이 됐던 애정. 대학 중퇴 후 모든 직종을 섭렵하며 생계형 슈퍼맘으로 살다. 사무보조든 격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영화사에서 일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변변치 않은 영화사 엄지필름에 간신히 격리로 입사했었죠. 8년 만에 꿈에 그리던 PD로 승진하게 됐지만. 아니 그나저나 너네 회사는 지난달에 밀림 월급 대체 언제 준다냐? 금방 들어온다니까. 지난번에 니네 영화 쫄딱 망한 뒤로 니네 회사 직원들 죄다 사직서 썼다면서. 영화사에 계속되는 적자로 애정과 신입 PD 혜진만이 남아있는 상황. 그런데 더욱 기가 찬 일은 나한테. 엄지필름 왕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를 통해서 대출금 7억을 빌리셨어요. 그 원금에 이자 포함 상환해야 할 총액은 10억 5천이고요. 10억 5천. 왕 대표가 대부업체에 빚을 진 것도 모자라. 저기 대표님한테 전화 좀 해봐봐. 꺼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왕 대표님께서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관계로 모든 책임은 노회정 씨가 지실 예정입니다. 노회정 씨께서 대표님의 보증을 썼으니까요. 나 더 이상 격리 노회정이 아니야. 노회정 프로듀서지. 애정의 사인을 이용해 빚보증까지 세워놨던 것이었죠. 저는 그냥 고작 7천만 원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요. 사장님 저 좀 봐주세요. 제발요. 제발. 남은 상환 기간은 2주입니다. 그때까지 저희 사장님의 돈을 갚지 못하실 경우에 노회정 씨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곤란해지실 수 있다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왕성규 대표님! 피디님! 왕 대표 진짜 튄 거야? 대표님 이미 고소도 당하셨나 봐요.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는 법. 피디님, 이거 계약서 아니에요? 사랑은 없다? 이거 엄청 오래된 건데요? 게다가 완전 노예계약. 왕 대표의 집에서 찾은 쓰레기가. 근데요, 천억만 작가 건데요. 섭외 1순위 베스트셀러 작가, 천억만과의 판권 계약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저씨, 물티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파도를 찾아가는데요.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천억만 작가의 판권 계약서입니다. 전 그걸로 영화를 만들어서 천만 관객은 물론 사장님께 진핏 일시불로 상한 자신합니다. 그 말 목숨 걸고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구파도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빚을 탕감해주기로 딜을 하게 되죠. 작가는 원작자인 천억만. 네? 그리고 배우는 유진? 제가 유진 씨 팬이라서요. 그렇게만 된다면 비청사는 물론 이 영화 제가 투자하죠. 100억. 100억? 8일들이죠. 약속을 어기면 그땐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애정에게 달리 옵션은 없었고 일단 그녀는 지금은 헐리우드 진출 대스타가 됐지만 연이 있는 대학 선배 류진 섭외에 들어갑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쳐들어갔다 개망신당하고 이젠 천작가 섭외를 위해 메일을 쓰는데요. 제발 제발요 천억만 작가님. 아주 신속하게 연락을 받지만 요따위 상황이었고 이건 모두 오대호의 복수극의 일막이었던 것이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쩔 수 없이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켜줄래? 이런 상황을 온몸으로 즐기고 있는 오대호. 가뜩이나 심란한데 한이 때문에 애정은 학교에 불려가는데요. 여기는 노한이 학생 어머니시고요. 보이죠? 아. 베개 따님이 우리 아들 얼굴을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놨다고요. 아, 수고생이 좀. 아, 미안 전학생. 친구 도와주려다 너무 심하게 펴버려 문제가 된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부시고 용서 좀 해요. 왜 이래요? 죄송해요. 한 부모 가정의 아이일수록 엄하게 키워야 됩니다. 불쌍하다고 오냐오냐 다 받아주면은 꼭 애한테 티가 나거든요. 아빠 없는 티. 그런데 기사님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이 담임 선생님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한이의 담임 선생님 연우는 여전히 다 못 알아보는 것 같네. 오랜만이다 누나. 바로 14년 전 그녀와 알고 지내던 동생이었습니다. 저기요. 키를 잃어버렸는데 입고 나갈 옷이 없네요. 친구들이 장난으로 키를 가져가는 바람에. 한편 이 기쁜 일을 축하하기 위해 류진을 찾아간 대호. 기나긴 나의 복수의 시나리오가 드디어 완성됐다 형. 내가 오늘 누구 만난지 알면 형 진짜 깜짝 놀랄걸? 얘를 만날 줄 난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 노혜정. 14년 만에 그것도 이 영화판에서 내가 노혜정을 만났다니까? 내 작품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대. 어우 막 와 진짜. 사실 이 셋은 애매모호한 삼각관계였었죠. 나랑 뽀뽀해요. 애정이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은 류진이었고 그 역시 그녀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지만 내 신발 내 신발 신발. 이들을 방해하기 위해 대형 사고를 쳐버렸던 오대오였었죠. 내 신발. 야, 야! 네 말에 순순히 돌아간 거야? 아 그럼 당연하지. 지가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애정을 제대로 밟아주고 신이나 돌아가던 오대오. 계약이고나 말이고 빡친 애정은 앞뒤 안 가리고 막 퍼붓기 시작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제 대답을 안 듣고 가셔서요. 아까 물으셨죠? 14년 만에 만난 내 기분이 어떤지. 아 오랜만이다 뭐 이 정도? 하도 오래돼서 우리가 무슨 사이였는지도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뭐? 가
가물가물하다고? 뭐야 저 사람? 매일같이 저러고 있네. 유명하잖아. 여친이랑 헤어지고 나서부터 저 상태인 거. 차이고 완전 돈 거지. 야! 그거 진짜야?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미래가 없어서 애정이가 나 버렸대는데. 애정에게 짓밟혔던 그 상처가 14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데 너무나 쿨한 그녀 때문에 대호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죠. 왜 그 더럽고 치사한 놈이 나한테 필요한 건데? 원래 꼭 필요한 놈들은 더럽고 치사한 거야. 아직도 맡았어.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위스키만 허락하던 자존심 센 녀석. 이제 이가 빠져서 더 이상 위스키를 담을 수가 없어. 얘도 이제 인생 제2막인데 얘도 갈 때까지 가본 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꽃도 피우려고 하잖아. 14년간 한이만 바라보며 독수공방하던 애정은 사실 그녀의 인생의 2막이 막 펼쳐지려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나 같은 인생도 꽃이 피울 수 있기는 한가? 수키 언니가 준 식물처럼 애정의 꿈과 사랑도 조만간 꽃 피우게 될 듯한데요. 하지만 중간 보고를 부탁드렸는데 별다른 소식이 없으시더군요. 전 작가가 마음을 바꾸는 바람. 미션에 실패를 하셨다. 잡아라. 잠깐만. 할머가지나 콩팥, 강맛. 뭐 원하는 대로 한번 골라보세요. 오대호에게 대차게 되고 지금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죠. 갑자기 무슨 밥 모임이야? 거기가 어디라고 너 혼자 가? 누가 나를 여쭤봐본다 그래? 아니 그런데 개꿈이 아니었는지 구파도가 학교까지 찾아옵니다. 야 너희죠? 독구 있냐? 노혜정 피디님? 제가 작가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듯 사장님한테 손모가지를 내놓더라.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 딸 학교에 막 찾아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버지? 사실인즉슨 구파도는 동찬이의 아버지 학부모였던 것이죠. 그럼 다가오는 명사 특강에 관한 의견을. 저는 저 천옥만 작가. 애정이 없는 사이 한이가 기죽지 말라고 최 여사는 대형 사고를 쳐버렸는데요. 괜찮아. 딸의 상황도 모른 채 시원하게 질러버린 최여사. 저기 여기 여기가 우리 한이 엄마 내 딸. 한이 엄마 잘해요. 야 내가 오늘 한 건 했다.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진짜. 뭐야 이 소리?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왜 천억만 여기서 특강을 하냐고 특강을. 에? 아 딸 위해서 뭔들 못해. 내가 아주 엄마 때문에 일폭탄 맞게 생겼네 아주. 아! 그리고 저 기억 안 나세요? 연우예요. 오연우. 아이고 세상에. 맞네. 연우쌤이 할머니와 얘기하는 걸 본 하니.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나 똑같니 연우야. 14년 전? 대화 내용을 듣자 하니 쌤이 진짜 아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 선생님이랑은 원래 아는 사이야? 아 말했잖아. 그 예전에 같은 동네 살았었다고. 게다가 확실한 물증까지 찾게 되는데. 어쨌든 애정은 재수 없게 잘나가는 천억만 때문에 인생 하직하게 생긴 상황. 천억만 그놈의 천억만 왜 죄다 천억만 타령냐고 진짜.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오늘 종일 검색어 1위던데. 천억만 책이 그렇게 재밌니? 네, 완전. 근데요, 피디님이랑 여주인공이랑 되게 닮았어요. 피디님 고민 있을 때 엄지손가락 깨무는 거랑 어디 기대면 바로 잠드는 거랑. 그러고 보니 제목도 피디님 이름이네요. 사랑은 없다, 노 애정. 사실 소설 사랑은 없다는 대우가 상처받고 필받아 쓴 애정과의 얘기였는데요. 렌즈는 무조건 왼쪽 눈에 두고 찍어야 된대. 왼쪽 눈이 심장이랑 가까워서 사진의 마음을 담기가 쉽대. 검은 왼손으로 잡지 마십시오. 왼손은 심장과 가까워 검은 휘두름에 독이 되는 법이니. 그래서 내 검이 네 앞에서 흔들린 게로구나. 그래서 그런가? 나 선배 너 보면 막 떨려. 설마 했지만 내용 속 디테일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죠.
어찌됐건 다시 대호를 설득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북콘서트에 간 애정. 그곳엔 그녀의 썸남이었던 류진도 찾아옵니다. 드디어. 스타 작가 딱지 달고 요란 법석하게 등장하는 태호. 와 진짜 재밌다. 이 등단작이 작가님의 자전적 이야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14년 전에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고 쓴 작품이니까요. 와 진짜로 애정의 얘기였었던 소설 사랑은 없다. 아, 그 뒤로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같이 뛰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때로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여자가 이 소설을 읽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고.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계시는 독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거기 그 검은색 스트라이프 입으신 분. 14년간 궁금해하던 것을 이제서야 물어보는 태호. 이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이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끔찍하겠죠. 남자가 아니라 그 여자가 끔찍했을 거라고요. 분명 애정에게도 억울한 사정이 있는 듯 보였는데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아까 그 여자 뭐예요?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작가님이 다 뺏어간지도 몰라요. 그 여자의 전부를. 누가 보면 작가님 전 여친인 줄 알겠어요. 아 뭐 별일이 다 있어요 그쵸? 뭐야 대답 되게 어색해. 애정이 믿을 거라곤 꼬깃꼬깃한 판권 계약서. 인정할 건 인정할게. 너 지금 대단한 사람인 거. 너 그동안 어디 갔었냐? 14년 동안 어디 갔었냐고. 그럼 할래? 그럼 말해줄게.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태호는 애정의 속마음이 궁금해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미끼를 물 뻔하다. 정신 차린 태호. 다시 복수 모드로 돌아가죠. 그 이야기를 빌미로 나랑 계약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넌 내가 아직도 너한테 미련이 남았다고 생각하니? 나 천억만이야. 솔직하게 네가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라. 아 그럼 모르겠다.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도장 한번 찍어줄지? 결국 애정에 미친 성깔이 나와버리고. 야, 너 왜 저! 네 천억만 작가님. 애초에 동전표 따위로 이번 계약 따낼 생각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나도 내 인생에서 제일로 잘한 게 그쪽이랑 헤어진 거라. 근데 당신한테 그 이유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이유 알고 그치 완성하고 싶으면 당신은 나랑 꼭 이 일 해야 한다고 봐. 넌 이제 이 작품 완성하고 싶어도 못해. 또다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죠. 아이고 어서. 한편 아빠일지도 모르는 연우가 한이의 집을 찾는데요. 자 연우 너 기억하지? 내가 왕년에 목욕탕 했을 적부터 이 세신사로 이름께나 날렸던 거. 아이 그럼요. 저 갈 때마다 서비스 많이 주셨잖아요. 엄마는요? 엄마랑은 무슨 추억 같은 거 없어요? 아니야? 자 두부조림. 한이도 두부 좋아하는구나. 선생님도 완전 좋아하는데. 아니 그런데 식성까지 꼭 빼다 박은 연우쌤. 또요? 또 뭘 좋아하시는데요? 게다가 최 여사의 수상적인 행동까지. 그러면 지금 사는 데는 어디? 이 근처 사는데 곧 이사 가려고요. 아이고 우리 집에도 빈방이 좀 있는데. 이렇게 어쩌다 연우는 애정의 집에 새를 들어오기로 하는데요.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였어요? 글쎄 책임지고 싶었던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이지 의미심장하기만 했죠. 한혜는 본격적으로 아빠 찾기에 들어가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 너도 읽고 추가하고 싶은 질문 있음 얘기해봐. 나는 그걸 입주자 체크리스트라 쓰고 친자 확인 체크리스트라 읽는. 야 이거 우리 왜 다 입세?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만 하는 문서예요. 입주자 정보 확인을 빌미로 친자 확인 체크리스트를 연우에게 들이미는데요.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한편 엄마 왜 또 저래? 이제 40년 넘게 갚을 수 있냐고! 대화 막장 드라마를 찍고 이제 뒷감당하려니 막막하기만 한 애정. 나도 이제 이판사판이야. 10년 전 판권 계약서? 내가 찾아서 고소하면 돼. 술딱이 맞은 대호도 개거품 물고 있는 상황이었죠. 경험은 작가가 글을 쓰는데 좋은 원천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경험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나는 글을 쓸 때 경험보다는
감정에 집중을 해서 글을 씁니다. 작가님, 그럼 작가님의 등단작 사랑은 없다는 주로 어떤 감정에 집중하신 건가요? 사랑의 배신을 당한 이 남자 주인공의 감정선을 깊게 아니요. 하지만 전 여자 주인공의 주요 감정이 좀 궁금한데요. 읽는 내내 여자 주인공의 감정선이 좀 많이 비어있는 것 같아서 전 그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모두가 느낄 수밖에 없는 팩트에 할 말을 잃고 말죠. 부족한 여주의 감정선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애정의 속마음을 꼭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사장님! 아무래도 드릴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 구파도가 그녀의 사정을 이토록 봐주고 있는 이유는 엄마 남주 대고 다가와 모형 관계 난성 몽중어 애정이 동찬이의 엄마와 꼭 닮았기 때문인 듯 보였습니다. 오늘 사무실이 조금 지저분해서 저쪽 카페로 가실까요? 저쪽. 그리고 그곳에 또다시 나타난 대호. 혹시 천억만 작가님? 맞으시죠? 작가님이랑은 얘기가 잘 된 건가요? 저 천억만 작가 작품으로 영화 안 만들 생각입니다.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거지. 그럼 예정된 기한까지 상환액 10억 5천을 준비해 주시죠. 대호는 이제서야 애정이 그나마 자기한테 설설기였던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10억 5천? 궁금해하지 좀 말려. 자기 버리고 지금 사는 꼴이 이런 애정에게 슬슬 연민까지 들죠. 자존심은 더럽게 세가지고. 아니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뭐 한 거야? 부처친 남자랑 결혼했으면 잘 좀 살든가. 빅뉴스! 빅뉴스! 어차피 다시 또 헐리우드 갈지도 모르겠어. 천작과 등단작 사랑은 없다로 영화를 만들고 싶대. 헐리우드로 다시 진출할 대박 제안이 들어오지만 대호의 맘속엔 이미 애정의 제안을 반쯤 허락한 상황이었죠. 한편 헐리우드 진출을 코앞에 두고 있는 류진. Please open the door. I promise you. I love you, John. I love you, babe. 느낌 좋았어. 하지만 오디션 결과는 보디가드 경호 3천 조정다. 몇 달 동안 우리 류 헐리우드 간다고 제2의 케빈 코스트너 된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김치고 다 마셨는데! 제임스 캐러멜 감독 마음이 바뀌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배우 접촉도 못하게 니들이 막았어야지! 개빡친 제니퍼 송은 바로 미국으로 달려가고 한예의 친자 확인 체크리스트는 98%나 일치했지만 데이터는 그런데 이상해 필이야 2% 좋게 아무래도 필이 오질 않았는데요. 켜졌다. 진짜? 하지만 엄마의 옛날 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하나 찾게 되죠. 이 번호가 연우 쌤 것이면 2%가 채워지겠건만. 쌤 건 아니야. 이 번호의 주인은 바로 류진이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류진입니다. 여보세요? 혹시 노혜정 씨 아세요? 저 노혜정 씨 딸 노안이라고 하는데요. Well, I'm glad we came to an agreement. Why don't we sign the contract at the office tomorrow? 헐리우드 계약건으로 바이오를 만나던 대호는 우연히 애정을 보게 되는데요. 공필름에선 저를 왜 보자고 하신 건지. 엄지필름이 천옥만 작가 등단작 판권 가지고 있다며. 나 그 판권 엄청 찾았거든요. 뭐 어차피 엄지필름 망해서 제작 능력 제로고 노피디 경력으로는 이런 건물급 작품은 감당하기 힘들잖아. 경험이 1도 없는 그녀를 개무시하며 판권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었죠. 판권 말고 저를 사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한테 프로듀싱 맡겨주시면 저 정말 잘할 자신 있다고요. 그때 여기서 뭐 하십니까? 노혜정 PD님? 짠 하고 나타난 태호. 뭐야 이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영화사랑. 이봐요. 당신 대체 누군데? 천대가! 아니, 바이오 못 찾아놓고 지금 뭐하러 가 여기서? 계약하려고요. 여기 노혜정 프로듀서랑. 영웅신발이하며 냅다 계약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나랑 장난해? 아, 그런 거 아니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참했다 처참했다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왜 네가 짓거린 저 쇼를 보면서 안 도와야 하는 건데? 유독 대우에게만은 자존심 겠센 애정. 이것도 네 복수 중에 하나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나한테 너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한테 맡기겠다고 내 작품. 내 작품 완성시킬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게 너라면 너한테 맡겨야지. 잡아줘. 이렇게 그 어렵디 어려웠던 천억만 작가 섭외는 성사가 되고
이 심상치 않은 장면을 목격한 연우는 누나! 여기서 뭐해? 얼큼한 훈남이 나타나자 긴장 타는 태호.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시면 작가예요, 작가? 천억만 작가님? 한박중학교 명사특강에 응해주신 천억만 작가님 맞으시죠? 예? 애정이가 그래요? 누나랑 친하신가 봐요? 옛날부터 조금 뭐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전 누나랑 한 집 사는 오연우라고 합니다. 태호와 연우 사이에 알 수 없는 야릇한 심리전이 오가고. 미안! 태호는 연우를 남편으로 찾아가는데요. 저는 누나랑 한 집 사는 오연우라고 합니다. 아니 거기서 갑자기 노예정 남편은 왜 튀어나와? 게다가 연하다? 아니 근데 그놈은 도대체 집 와이프 빚이 15억 5천이 넘어가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 뭐 하는 놈이지? 그 사람이랑 친한가 보네. 연우 역시 조금 전 애정의 심상치 않았던 눈빛을 보며 그녀를 계속 떠보고 있었죠. 또 무슨 얘기했어? 뭐 특강 이야기를 좀 했지. 내가 응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다 특강. 아 명사 특강 있었지. 그 명사 특강 혹시 다른 사람으로 알아보면 안 될까? 아니 아까 너도 그 사람 봤다시피 그 사람이 좀 예의가 없어. 다른 이유 있는 건 아니고? 알았어. 누나가 싫으면 그렇게 해. 아 고마워 연애. 아 고마워. 야 진짜 고마워. 어? 둘이 같이 오는 거야? 엄마. 설마 둘이 데이트. 엄친아 연우를 자꾸 애정에게 갖다 붙이는 최여사. 목욕 가려고? 같이 가자. 어? 빨리 가자. 둘이 왜 같이 와요? 어? 이걸 이프로 봐봐라. 난 땀 좀 빼고 올게. 갑자기 나타난 새아빠 후보로 인해 아무래도 마음이 신나는 한이. 그 아저씨가 이 류진인가? 그 류진이 진짜로 이 류진인 거면 우리 엄마 이미 완전 개쩌는 건데? 혹시 노혜정 씨 아세요? 갑자기 알게 된 한이의 존재로 류진 역시 멘붕이 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날 숙명권 보장, 건강 유지비 지원, 헬스클럽, 마사지샵, 정형외과, 물리치료비 등등. 대오른 혜정에게 까탈스러운 계약 조건을 내미는데요. 스멜 굿. 재수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계약 조건 다 넣었어. 확인 한번 해볼까? 우리 자주 봐야 되는데 이 고마운 건 고맙다고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살자. 죄송합니다.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애정을 만난 후 복수는커녕 계속 당하는 느낌이 드는 대우. 큰맘 먹고 한 번 더 갑질할 기회를 잡으려 하는데요. 잘 생각해봐. 하나 더 있을 텐데 고마운 거. 한박중학교인지 빵크중학교인지 거기 명사특강 나 초대했다면서. 내가 어저께 이 얘기 듣고 얼마나 황당하든지. 한 집 사는 그 필요 없어. 다른 사람한테 맡길 거니까. 그럼 작가님은 작품 구상 잘하시고요. 저는 다음 미팅 때까지 이만. 언제? 아 언제 연락 줄 거냐고 내가 미리미리 알아야지. 확실히 애정에게 미련이 남은 대호. 미리미리 알아야 내가 스케줄 정리를 하지. 질척대도 너무 질척대고 있었죠. 아니 그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데. 투자자랑 오늘 상의하고 얘기해줄게. 됐지? 야야야야 너 지금 그 조폭 자식 만나러 간다고? 야! 딴 남자 만나러 간다는 소리에 구파도의 집까지 쪼르르 쫓아갑니다. 약속드린 천억만 작가 계약서입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생각지 못한 손님도 오셨고. 제 작품에 투자되는 돈이 어떤 돈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적어도 전 피 묻은 돈으로는 투자 안 합니다. 아 저기 말 나온 김에 감독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태호는 애정과의 얘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감독까지 맡기로 하는데요. 제가 천 작가님을 감독으로서 믿어도 되겠습니까? 한땐 같은 공간에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열정을 불태웠던 동지였죠. 살았다. 아, 야, 이거 좀 잡아주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형. 119 부를까요? 영화에 대한 열정, 감독으로서의 책임감은 물론이고 그동안 그렇게 까댈 땐 언제고 자기의 가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알아봐주는 애정. 어, 대우성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었던 그때 그 친구라면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미션은 하나뿐인가요? 류진 배우 캐스팅. 이제 두 번째 미션, 류진을 캐스팅할 차례였지만 얼척이 없는 태호. 야, 곧 헐리우드 가는 양반 어떻게 캐스팅을 해? 어이구, 말도 안 되는 조건 드리면인데 그걸 허락하고 앉아있어? 진이 형한테 연락하면서 좀 해볼 그런 힘은 내가 가지고 있지, 내가. 너 선배랑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거야? 어.
야 어디요? 너 그걸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임혜정을 위해 류진을 설득하고 있었죠. 아 진짜 응? 뭔데 뭔데 이게 뭔데? 같이 하자. 에이. 그럼 너 헐리우스 어? 그런데 아무래도 그는 이 둘이 다시 엮이는 걸 원치 않는 듯 보이는데요. 혹시 혜정이한테 미련 있냐? 아 무슨 미련이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자꾸 왜 그래. 여기가 엄지 필름이죠? 노혜정 씨 계십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선물로 보장된 협박 통보를 받은 혜정. 미션 종료까지 3일 남았습니다. 류진 배우 캐스팅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린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류진이 두고 제임스 카라멜 감독과 대적할 만한 기똥찬 작전을 짤 겁니다. 여하튼 피디로서의 첫 발을 내딛은 혜정은 마냥 신이 나 있었는데요. 어머 대박, 벌써 대본을 다 쓴 거야? 이 작품은 원래 영화 시나리오였어. 내 이 짙은 감정을 더 넣어서 소설로 늘렸을 뿐이고. 이거 전반적으로 조금만 손보면 되겠다. 아, 지금으로선 남자 캐릭터 부분이 조금 매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되게 멋있는 남자랑 살고 계시지? 뭐? 근데 그 멋진 네 남편, 아니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으면 와이프 빚이 15억 5천이 넘어가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지? 아,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간신히 잠재워놓은 사자의 코털을 다시 건드려버린 태호.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상황이 좀 안 됐잖아. 지금 이 순간보다 더 힘들고 바닥인 시절도 있었어. 근데 난 내가 단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거든? 그러니까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오해하지 말고. 근데 네가 뭘 한다고 그딴 소리래. 내가 왜 이딴 소리를 했지? 아니 수정하자. 그 애정아. 사실 연우의 엄마는 국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학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짱짱한 분이셨습니다.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면 동정심에서라도 내 소원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일자로 수정된 우리 그 주보의 사장님의 유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전 뭐든 엄마 뜻이라면 다 좋아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던 지구에 환원하던. 예! 내 재산을 왜 거기다! 그녀의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연우 때문에 14년 전부터 속을 끓이며 살고 있었죠. 그 여자 때문이니? 뭐라고?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한편 엄마! 밤샘 작업하는 애정을 위해 도시락 싸들고 사무실을 찾아간 연우와 하니. 이게 얼마 만에 고기야? 엄마 주려고 내가 좀 자제했으니까. 그리 알아. 우리 하니 같은 딸 없지. 대호는 자기를 깨끗이 잊고 남편 딸과 함께 행복해 보이는 애정이 야속하기만 했죠. 애초에 애정이를 다시 만나지 말걸 그랬어. 이렇게 다시 흔들릴 줄 알았으면 안 만나는 건데. 류진 역시 한의 문자를 본 이후로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요. 나랑 오대호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네 눈에 난 안 보이냐? 사실 류진의 첫사랑은 애정이었고 그녀와 대호의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했던 사람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만나지. 진짜? 드디어 한이는 두 번째 아빠 후보인 류진을 만나보기로 하죠. 후보는 둘. 그중 하나는 오늘 안으로 아웃시킨다. 애정은 류진 섭외를 위해 매니저를 찾아가지만. 저는 엄지 필름의 노혜정 PD라고 하는데요. 제 씨에게 딱 맞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헐리우드 진출로 눈이 높아진 그가 듣도 보도 못한 영화사에 눈이 찰 리 없었는데요. 류진 씨에게 저 노혜정 PD가 왔었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이요? 노혜정이요? 노혜정! 노혜정! 얼마 후 애정의 사무실을 찾은 태호. 아, 오늘 따님 학교 행사했다고 나가셨는데. 그는 미치도록 기쁜 사실을 듣게 됩니다. 듣자 하니까 노 PD랑 친하신가 봐요? 아이 뭐. 아 그러면 가족들도 보고 그랬겠다. 남편도. 남편분은 당연히 못 뵙고요. 없으시니까. 난 본 것 같은데? 보셨을 리가 없는데. 한이 혼자 키우셨거든요. 같은 시각. 안녕하세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해요? 네? 처음부터 섭외가 힘들면 나서질 말든가. 천우만 작가 아는 척은 왜 했어요? 갑작스레 오기로 한 대타 명사가 빵꾸나 곤란한 상황에 처한 해정.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하죠. 날짜를 체크해서 방송 스케줄이랑 겹친 걸 까맣게 몰랐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이는 엄마도 구할 겸 류준에게 급하게 연락을 하죠. 아저씨,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만나주시면 안 돼요? 한박중학교 1학년 3반으로 좀 와주세요. 중학교 1학년이면 몇 살이지? 중1이면 14살이지? 왜? 14년 전 버렸던 일이 있었기에 14살 14년 전 유진 역시 미친 듯 학교로 달려가고 아니요 이거 제가 어떻게든 책임질게요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배우는 다짜고짜 나타나 애정을 옥상으로 끌고 가는데 야! 아 너 진짜 미쳤어? 아니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나타난 거 너잖아 드디어 한이 앞에 나타난 두 번째 아빠 후보 류진 어? 갑자기 나타나서? 나 흔들어 놓는 거 너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애정의 썸남 세 명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남편, 남친, 6천 이하 가족 여기 해당 사항 없으면 넌 빠져 모르죠 해당 사항이 될지 말지 진짜 둘 다 그만해 명사예요 명사 난리난 학부모들을 단숨에 잠재워버린 류진의 등장 저 둘 중에 누가 나랑 더 닮은 것 같냐 글쎄 하지만 진아 그 다음 스케줄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미안합니다 억지로 매니저에 의해 끌려나가다 오, 뭐야 저 피디님이 미치셨나 애정을 마주치게 됩니다 선배 14년 만이죠 근데 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명사 특강은 어떻게 그게 실은 한이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하려고 영화 얼떨결에 애정에게 대답을 해버리고 말죠 영화? 노회정, 너랑 영화 하려고 갑자기 웬떡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상황 저런 투자를 받기 위한 애정의 미션은 이렇게 끝나고 오늘은 단체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다 부르란 소리인 줄 알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지금 너 미치게 하는 그 남자 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야, 저 사람 뭐냐? 부스가 장난 아닌데? 나인 캐피탈 사장 구파도입니다. 이 영화에 투자를 했죠. 선배! 이거 건드렸던 거 맞지? 류진과 애정의 인연은 14년 만에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었고 불면증에는 이만한 게 없거든요.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밤새 잠을 못 주무세요. 대우는 애정 근처에서 알짱거리는 남자들 때문에 아주 신경이 거슬리는 상황이었죠. 아, 뭐야 화장실 갔다 온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니 우리 팀 축배를 드는 자리인데 술을 아무거나 고를 수 있어야죠 이렇게 세 남자에게 둘러싸여 집으로 돌아가던 애정 얘나 지금이나 애정 하던 때 놓이지 두 번째 골목으로 간 다음에요 뭐야 진짜 한 집에 같이 사나 보네 연우에게 끌려 간신히 침대에 누운 혜정은 나 안 죽었어 또다시 그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게 되는데 한편 이제 막 대형 사고 치고 들어온 그에게 엄청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축하해 리우 제임스 감독이 마음 바꾸기로 했어 드디어 헐리우드 진출 확정이야 하지만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 헐리우드 진출 안 합니다 더 좋은 작품에 출연하게 됐거든요 제니퍼 송의 수고는 삽질이 돼버리고 죄송합니다 송 대표님 류진의 얼척없는 폭탄 선언으로 애정은 송 대표에게 불려가는데요 PD님이 얼마나 훌륭하시면 우리 류가 헐리우드까지 마다했을까 괜찮으세요 어려운 후배를 우리 류가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랄까? 그녀는 말도 안 되는 캐스팅 리스트를 던졌고
이 여자애가 형 가지고 갑질하겠다는 거 아니야. 가능하기만 하다면야 완전 초호화 캐스팅이긴 한데. 애정은 또 다른 미션을 수행해야만 했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주아림뿐이었는데요. 2층 왼쪽 난간에 카메라 한 대 있습니다. 북동쪽 1시 방향, 북서쪽 11시 방향 카메라 한 대 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 때문에 개고생 3년차 매니저 광수. 그녀는 좀 많이 놀던 언니, 인성이 쓰레기 같은 배우였죠. 아, 누님, 제 떨이. 아우, 냄새. 아, 누님, 근데 금연 홍보대사인 거 아시죠? 그래서 너만 입 다물면 돼. 누님! 이거 금방 갖다 버리고 올게. 피지 마세요, 제 떨어지니까! 피지 마세요! 제떨이 비우러 나갔다 떡하니 애정과 마주치게 되죠. 저기 혹시 주아린 씨 매니저 분 되시나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엄지필름의 노혜정 PD라고 합니다. 그런데 닫아주세요. 아, 주아린의 팬클럽까지 몰려들고 아들 늦었어, 아들! 뭐야? 아, 바뀌다 버리면 어떡해! 아! 이렇게 주아린 섭외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죠. 연우야! 어째 설마 나... 내가 너한테 뭐 실수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 어? 내가 다 미안해! 이거 내 보상은 내가 어떻게든 다 할게! 그럼 영화부터 보여주면 되겠네. 애정은 얼마 전 약속대로 연우와 영화를 보러 왔는데요. 아, 누나 생각하면서 적어봤는데... 아니야. 너도 진짜 신기하네. 야, 이렇게 지루한 교양 수업을 후치 남의 학교로 학점 교류 신청까지 해가면서 오는 이유가 뭐야? 근데 이 노래 뭐야? 진짜 좋지? 근데 이거 고장 났다고 하지 않았어? 남친이 고쳐줬어. 남친이 있기에 그때는 포기했었지만 이제 연우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애정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연우의 가슴을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같은 시각 대호는 주아린을 섭외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는데요. 방금 누님이 지목을 당하셨다고요. 미쩌의 본전으로 올린 주아린 지목 영상. 안녕하십니까, 주아린 씨. 제가 이번에 필사 릴레이 챌린지에 주아린 씨를 지목하게 됐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영화 입봉작에도 선생님? 해주셨으면. 사실은 즉슨 대호는 주아린이 소녀 시절 가슴앓이를 하게 만든 사람이었죠. 그럼 해. 에? 아까 말한 필사에게 그거 하겠다고. 야, 차라리 만나자고 해. 이렇게 아주 운 좋게도 대호는 바로 답장을 받게 되죠. 천 작가님, 작가님 작품에 출연할 수 있다면야 전 영광입니다. 뭐야? 바로 답장 왔네? 영광? 내가 이 정도인가? 아, 영상 괜히 그렇게 보냈나? 아, 참. 이 기쁜 소식 전하려 연락했지만. 어때요? 무슨 전화 이렇게 많이 했대? 연우야, 나 잠깐만. 어? 결국 연우는 용기 내어 애정에게 숨겨왔던 마음을 고백하죠. 내가 누나를 진짜 많이 좋아하나 봐. 그런데 애정의 출첨으로 득달같이 당도했던 대호, 이대로 냅두기엔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이 상황. 아,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네. 집착 개쩌는 찌질한 짓을 벌이고 마는데. 괜찮아? 보이는 거 아니겠지, 이거? 이 사람 뭐야, 진짜 술 마셨나 봐. 너 28번! 오랜만에 감성 충만했던 나의 이 마음이 그남의 뺑소니밤 때문에 아주 기분이 잡쳐버렸다고. 어쨌든 연우는 오늘 애정과의 첫 데이트가 마냥 행복하기만 했었는데요. 잠깐만, 누나. 14년 전 주지 못했던 편지를 드디어 애정의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나 불편해하지 마. 부담 주려고 한 거 아니야. 그치만 연우야, 누나.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그 끝은 나였으면 좋겠어, 누나. 난 그거면 돼. 없을 땐 그렇게 없다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늘 들이대는 걸까요? 다음날. 진짜 얘는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사람 걱정되게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1780? 애정은 어제 그 미친놈이 대호라는 사실을 발견하죠. 어이! 1780! 너냐? 잔뜩 쫄아있는 대호. 주아린 미팅 직접 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애를 좀 썼지. 천명의 밥인가? 거기도 초대받았는데
그렇게 대단한 행사라 그러네, 사람들이. 영화계 인사들이 전부 모인다는 그 큰 행사를. 와. 하지만 감사 인사는 전했으니. 역시나 당근 외에 엄청난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죠. 너 사이코패스냐? 뭐 비나 물 같은 거 보면 막 흥분돼? 너 튀기고 그럴 수도 있지. 그거를 그렇게 부진했잖아. 그것도 일부러. 그럼 넌 뭔데? 넌 뭐 풍기문란이냐? 아무래도 조만간 연우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 대호는 계속해서 예정을 컨트롤하려 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봤어, 네 눈빛. 그거 언제 나오는지 나 알고 있거든. 아, 표정 뭐냐? 뭐 그 자식 고백이라도 한 거야? 뭐 오늘부터 일을 뭐 이런 거야? 너 왜 그래? 뭐가? 왜 자꾸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 건드리는 건데? 너의 그 오만방지한 호기심에 룰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 작업 중 안전수칙? 이리 사람을 완전 재난 취급하네. 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고딩 시절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다를 거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14년 전 그녀의 눈에 거슬렸던 애정이 아직까지 대우의 곁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었죠. 혹시 작품 원작이 이거 맞죠, 감독님? 오! 천흥만님의 첫사랑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그 소설이 이번 영화의 원작이라고요. 책 속 그 여자 너무 별로예요. 애정을 제대로 돌려가는 아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게요. 저랑 한다는 말씀이세요? 당신 제가 맡을 그 배역 처음부터 다시 그려주세요. 얼마 후 천명의 밤에 초대된 대화 애정. 그곳엔 당연히 주아린도 와 있었는데요. 저 감독님이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눈에 가시 같은 애정을 몰아내기 위해 인기를 등에 업고 대호에게 협박이나 다름없는 제안을 하는데. 노혜정 PD님이요. 우리 영화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감독님 첫 입봉작이신데 경력 없는 PD님보다는. 하지만 전 노 PD 없이 이 작품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순식간에 눈빛이 변하며 오히려 아린을 개무시하는 대호. 14년 전 그때와 똑같은 더러운 기분을 느끼며. 아린 씨? 아린 씨 여기 계셨어요? 아린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린은 애정에게 화풀이를 하고 말죠. 아니 뭐 백마탄 왕자인가요? 그러나. 또다시 짠 하고 나타나 애정을 감싸는 태호. 옷이야 그냥 가서 빨면 되지. 야 그것보다는 주아리 씨 당황했다고. 무시당하면 재밌어? 손해보고 사는 게 취미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해놓고 자꾸 까먹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음식물을 뒤집어 쓰든 똥물을 뒤집어 쓰든 신경 끄시라고요. 그리고 미안한데 나 그렇게 못하겠다. 그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나 아직도 너 좋아해. 14년 전부터 한결같이 애정을 사랑하고 있는 배우. 14년 전 하룻밤의 실수가 아닌 진심을 간직하고 있던 류진. 그녀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않았던 연우. 기억 속 정인과 꼭 닮은 애정이 훅 들어와 버린 구파도. 과연 애정의 두 번째 인생에 꽃을 피워줄 나비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JTBC 명작 드라마 우리 사랑했을까 1화에서 6화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아주 예전에 비해 요즘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중년 싱글들의 이야기들이 드라마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꿈의 크기와 점점 작아지는 자신감에 어깨를 움츠리게 될 나에게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인생의 제2막, 3막을 화려하게 열 수 있다는 설렘을 선물로 주는 작품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는 게 무미건조하고 다시금 이런 설레는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의심하고 계신가요? 만약 이런 싱글분들이 계신다면 저와 함께 드라마 우리 사랑했을까를 보며 분명히 세상엔 나를 빛나게 해줄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고 나는 이 모든 것을 거머쥘 수 있는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드라마 우리 사랑했을까는 JTBC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나를 다시금 반짝이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줄 멋진 작품 몰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아는 다음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시아 어겐.